수학과 강사입니다. 자, 1번 문제도 저게 아마 수능 완성 실전 테스트 문제인데, 저게 중학교 도형으로 풀면은 30초만 풀고, 고등학교 삼각함수를 풀면은 이렇게 꼬여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2번은 이제 적분과 통계 문제고요. 그 5개의 지점을 잡았는데, 이 5개의 지점에서 A, B, C, D에서 각각 도로를 선택할 확률이 모두 같은 도로망이 있다. 즉 A에서 B, E, D로 갈 확률은 3분의 1이고 E에서 A, B, C, D로 갈 확률은 각각 4분의 1이다. 각 지점에서 한 번에 바로 연결된 다른 지점으로만 움직일 때 A, C 두 지점에 각각 그 있던 그 갑과 을이 동시에 움직여 두 번째 이동 후 처음으로 만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여기 C가 지금 생략된 거 아닌가? C가 들어가야지 맞는 것 같은데. A, 어디? 여기가 앞에서 A에서 C로, C에서 갈 확률로 잡혀야지. 아, 근데 A에서 C로 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C에서도 B로 갈 확률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찬가지로.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기. A에서 BED로 갈 확률하고 C에서 BED로 갈 확률이 같다라고 놓고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3 적분과 통계 문제고요. 3등급 대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확률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되면은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요. 그림이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A고, B, C, D, E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나온 걸 보니까 A에서 이제 B랑 E랑 이 D로 갈 확률이 이제 3분의 1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C에서 B랑 E랑 D로 갈 확률도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세 갈래 길에 따라서 확률이 일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E에서 각각의 확률로 갈 확률이 이제 각각의 확률이 4분의 1이다. 그래서 네 갈래 길로 이제 가는 확률이 4분의 1이다. 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하면 문제들이 이제 풀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과연 여기서 문제가 두 번 이동하니까 두 번 이동 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이것만 잘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 이동 후 어느 지점에서 왔는가? 이것만 좀 따져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에서 출발하고 이제 C에서 출발하죠. 근데 만장에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면 첫 번째 만나니까 두 번째 만나는 경우가 생길 수 없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 B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 만날 수 있나 생각해 봤더니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데 C가 이 두 번에 걸쳐서 B에 가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최소 세 번을 거치면 한 번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B라는 지점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D라는 지점도 생각해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얘가 이 점을 거치지 않고 두 번에 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날 수 있는 게 나머지 지점 A랑 C랑 E 요 세 개의 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지점은 A 그리고 C 그리고 E 요 세 개의 지점에서 만난다라는 것들을 개념을 잡고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을 잡고서 이제 각각의 경우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번. 자, A 지점에서 만날 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A 지점에서 만난다고 생각해보면, 저 A에서 출발한, 갑이 다시 A로 돌아와야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가는 경우가 없겠죠. 먼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갑이 A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쳐 다시 A로 오겠죠. 자, 이때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유대 선생님? 예.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 확률도 3분의 1이 되겠고, 다시 B에서 A로 올 확률도 이제 3분의 1. 도로가 여기서 보면 3개의 길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을도 마찬가지로 보면, 자, 을이 이제 A 지역에 가야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 지점을 거쳤으니까 C라는 건 뭐냐면, 이 지점만 피하면 되겠죠. 그럼 어떤 점이 되냐면, E 또는 D를 거치겠죠. 그래서 얘가 C가 C에서 E를 거쳐 A로 가는 지점하고 여기서 D를 거쳐 A로 가는 지점, 이 두 개의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C에서 E로 가는 확률은 똑같이 3분의 1이고요. 자, E에서 A로 가는 확률이 얼마죠? 지원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정리될 거고, 마찬가지로 C에서 D로 가서 A로 가는 확률은 마찬가지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A 지점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갔을 때 만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확률이
얘 9분의 1 곱하기 이 두 개를 합한 거죠. 그래서 12분의 1 더하기 9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근데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값이 마찬가지로 A에서 D를 거쳐 다시 A로 가는 지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랑 똑같게 된 건가? 똑같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9분의 1 곱하기 12분의 1 더하기 9분의 1. 자, 이제 A에서 2를 거쳐 자 다시 A로 가는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면 A에서 2를 가는 경우는 3분의 1이죠. 2에서 A로 가는 건 4분의 1이죠. 그리고 그럼 을은 C에서 B를 거치거나 D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여기 다시 A로 가는 지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3분의 1, 3분의 1 그리고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이거는 12분의 1에다가 9분의 1이 두 번 더 해주겠죠.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형태를 잡아보면 이 C지점도 A지점과 똑같은 형태의 대칭꼴이기 때문에 같다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C지점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로 C지점을 만날 때도 얘랑 동일하다라고 잡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세 번째 이 지점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지점을 생각하면 좀 편하죠, 그죠? 자, A가 만약에 열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B랑 D를 거쳐 2로 가야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자, A가 B 또는 2를 거치는 경우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죄송합니다. D를 거쳐서 2를 가는 경우. 그래서 A에서 B 또는 D를 거치는 경우는 그냥 빨리 하면 3분의 2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가 곱해지냐면 3분의 1이 곱해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9분의 2가 되겠고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C에서 자 얘가 B를 거쳤다 그럼 얘는 반대 방향을 반드시 거쳐야겠죠. 그럼 D를 거쳐야 되고 만약에 D를 거쳤다 그럼 반드시 B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중요한 건 뭐냐면 A가 이미 B를 가면 D로밖에 못 가고 D로 가면 B로밖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따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확률과 똑같이 그냥 얘는 한 번 가는 것만 따지면 됩니다.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돼서 9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계산하면 이 문제의 답이 될 것 같습니다.